세일장수의 위협 김지민의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더 치열해지기 위해서는 이재혁과 유창현 이 두 명의 이 우승자 출신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문장이 점점 대크리스로 작아지는 것.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 전만하지 말아주시고 중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먹는 단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선거에 배선민이 위로 올라와요. 이거 다 붙이겠는데요. 이거 김진수 선수가 뒤쪽에서 밀 게 아니라 넓게 돌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이제 1, 2, 3위가 안 오시거든요. 팀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탑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순위를 끊어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타이밍에 만약에 바위 타이밍 걸리면 다 같이 걸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붙여서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잘 탈출해서 성공했습니다. 배성민, 박인수 그리고 김기수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라인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선수들이 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박인수 대요! 피기샷 끼고 맙니다. 오늘 박인수 선수가 드리프트 한번 걸면 한 명씩 여지없이 날아가네요.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는 주행이죠. 박인수 선수 지금 하고 언제나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본인이 좀 싸움을 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중도를 상정하면서 플레이하는 듯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민 여자는 1위 중! 사고 나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어차피 빠르게 회복해서 네. 그리고 올라가면 되지 이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2, 3, 4위가 멀지 않기 때문에 김지민 선수 입장에서는 라인을 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블록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쪽이 터져요. 팀이 흔들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직선 구간에서 도망가는 선수 없었고 이거 아무도 바이타임 이후에 이시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아껴 넣거든요. 긁는 실수! 이 다음에 꼬여요! 여기서! 꼬입니다! 챙겨줘요! 김지민도 귀였어요! 박현수도 상위권에서 몸싸움하다 끊겼고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꼬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꼬였는데 이재혁 선수는 잘 살아남았죠. 하지만 2등 싸움 김기수 선수 한 번 더 타이밍 보나요? 이시드는 없고 두 명? 자, 그러면 이재혁이 그대로 들어올 듯 이재혁, 배성빈, 김기수입니다. 결국 이재혁 선수가 8등으로 시작했는데 1등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위 타이밍에 4명, 5명이 한꺼번에 깔렸기 때문이죠.